잡아. 오, 좋아. 스토리. 일단 포스 있어, 포스 있어. 비가. 아, 비율이 너무 좋아요. 오, 오, 잡아. 백미남에 도착한 이 사연, 속 터지는 친구의 메이크오버를 부탁하며 절친이 보내준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차 되는 귀여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하며 떠나도 10년째 솔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연알못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그 야구를 좋아하는데요. 아, 저희 팀 타자들이요. WAR 승리표가 되게 높아요. 우루크도 높고요. 게다가 OPS가 1이 넘는 주전 선수가 많아서요. 직관하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어요. 아, 여기였어? 아 근데 이거 솔라님인데 왜 제가 여성분을 연결하는 거죠? 아, 전 야구 잘 몰라서요. 다른 얘기 할까요? 취미가 뭐예요? 감기가 좀 걸리셨나 봐요. 자, 아 취미요. 네, 네. 야구 보는 건데요. 이게 옷 있잖아요. 이것도 이번 시즌 신상 굿즈입니다. 아 여기 로고의 의미가 뭐냐면요. 아 네. 네. 여기 음식 맛있네요. 드세요. 아 이게 뭐가 맛있어요. 아 직관 가서 먹는 이 치맥. 그 치맥 맛이 정말 개짱이거든요. 자, 이 선수가 올해 트레이드 되는데 연봉이 아 저기 저랑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이놈 소개팅을 50번을 시켜줬습니다. 50번 다 실패했어요. 아이고. 하지만 제 친구의 문제점은 부족한 연애 기술만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컴플렉스 때문에 외모 자존감이 낮다는 건데요. 연애 기술도 외모 자존감도 없는 제 친구, 제발 맹미남에서 제 친구가 솔로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시한폭탄 내 남자의 절친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10년째 솔로의 우리 내 남자의 일상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저희가 아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민기님의 이름하고 예. 나이가 이제 38이라는 거. 3년 이내에 결혼하고 싶다. 나이가 조금 있으시구나. 3년 안에. 일단은 뭐 체형이 워낙 훌륭하세요. 키는 185cm. 예, 너무 훌륭하시네요. 나쁘지 않아요. 호리호리하시네요. 예, 뭐 키하고 밸런스도 좋고. 네.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데요. 어? 진짜? 굉장히 헤어도 나쁘지 않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본인이 하신 거라면 그죠? 괜찮은데? 본인이 이렇게 편하게 하신 헤어라면 뭐. 괜찮으신데요? 대신에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대신에 여기가 안 좋아가지고. 다양한 이유로 까임을 당했지만 네. 공통점은 이건데 네. 돌려서 얘기를 다들 하는 게 아닌가. 어느 한 딱 곳이 있나 보다. 이거는 분명히 컴플렉스가 있는 거네. 그러니까요. 가자. 비. 아이고 새로운 또 방식이네요. 이거는. 비가 많이 오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도 안 하고 있는, 못 하고 있는 네, 남자 홍민기라고 합니다. 외모 콤플렉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턱이죠. 턱이 이제 점점 이렇게 자라는 느낌이어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연결된 거지만 부정교합? 부정교합. 심하시네. 진짜 심하시네. 치아 보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게요. 집에 아무도 안 왔었는데 이게 온 게 좀 어색해가지고 제가. 제가 처음 이. 예. 부모님도 안 왔어가지고. 아 그래요? 예. 집에. 사람을 많이 안 만나시는 건가? 그런가? 근데 집은 되게 깔끔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생각했어요. 네. 혼자 사는 거 치고는 그죠? 네. 저렇게 살다 보면 진짜 더 외로워져요, 사실. 아 맞아요. 그렇죠. 네.
30대 후반인데 뭐 하는 거지 도대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결혼하고 어떤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도대체 혼자 나만 다른 국가에 사는 건가? 근데 너무 이제 좀 그런 고립감이 좀 힘들죠. 키가 엄청 크셔서 아우 저 목 아우 저 되게 안 좋은데 경추에 허리하고 지금 저 자세가 저 어 진짜 어 저 굉장히 안 좋은 자세인데 나는 솔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무슨 소개팅에서 저렇게 막 매겨주고 그래. 어이가 없네. 저런 풍의 프로그램을 아예 안 봐요. 뭐 상대적 박탈감이라든가 약간 부러움. 부러움은 지는 거라고 하지만 아...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렇지 또 남들이 아... 또 아... 그럼 저는 이러고 가요. 이러고 빨리 왼쪽 열로 이렇게 걸어 내려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그런 거를 해보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이제. 유난히 좀 예민해하신다 커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일일이 세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대충만 해도 한 40~50번은 된 거 같아요. 기억나는 소개팅들 다 이야기해주실 수 있어요? 아유 많죠. 주선자랑 같이 만난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하고 정말 그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그 그렇죠? 약간 정말 그 벌레 보듯한 그 표정을 짓고 계시길래 아 그 현장에서 잘 안 그럴 텐데 그지? 장염에 걸렸었다 뭐 아침에 그래서 고생을 아. 했다 이러는데 또 한 번은 한 두 번 정도 만났어요. 애프터 성공한 거잖아요. 두 번이면 두 번 만났어요. 저는 느낌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날 좀 만나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하고 동생이 코로나 걸렸대요. 저 참 좋은 핑계였죠, 어쨌든. 어이가 없는 거여서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카톡을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세요. 아이고야. 아... 아이고야. 실제로 소개팅이나 이럴 때 처음에 이제 볼만한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얼굴이잖아요. 그럼 100%는 아니지만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고민일 만하네요. 그러게 아... 컴퓨터 할 때나 뭐 그냥 TV 볼 때나 계속 이렇게 눌러요. 실제로 그게 뭐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그냥 버릇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닐 그렇죠, 텐데 그렇죠 아이고 여보세요 왜? 뭐 알면서 물으니 공산짓 하고 있었지 또 공사 하던 거 하고 있네. 아, 뭐 내가 그거 아니면 내가 뭘 하겠니? 약간 우울해요 통화 내용이. 더 잘 된 거 같아. 아주 그냥 훈남이네. 그런 정도를 해야 소개팅 나가서도 좀 잘 될 거라고. 네, 저는 민기한테 소개팅을 가장 많이 시켜준 고등학교 때부터. 아, 신청자분이시구나. 야, 그러시구나. 총 8번 정도 소개팅. 많이 해주셨다. 찐친인데요? 응. 결과가 좋진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내 주변에 인맥이 이제 다 끊겼어도 해주느라. 그러니까요. 인맥이 끊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제 소개팅 진짜 마지막인데. 아, 찐친이다, 진짜. 잘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럼 뭐해? 다 까이는데. 아 일단 많이 사람이 많이 부정적으로 변했네요.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잘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그게 상대방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더 노력해야지. 운동도 하고. 사실 뭐 얼굴적인 측면도 있는데 저는 운동을 좀 많이 추천하고 얘기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키가 크시고 이 좋으신데 가지고 계신 게 운동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효과가 더 잘 나오죠. 좀 더 남성적 매력이 어필되는 그런 몸을 가꾸면은. 오, 멋있는데? 우와, 어깨 중요성이야, 어깨 중요성. 진짜.
아 그냥 대충 또 이렇게 드시는구나. 배달 음식 남은 거죠? 아 그런가요? 아. 아. 근데 이렇게 혼자 살면 또 저렇게 되긴 해요. 아. 또 이렇게 좀. 아 너무 안타까워. 혼자 시키신 거예요? 이거 한 열흘 된 거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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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먹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아 너무 했다. 아플 거 같은데? 치킨 같은 경우 한 보름 놔두는 것도 한 번 먹으면 좀 물리니까. 저도 약간 저렇게 되더라고요. 에? 열흘이요? 와, 한 달 전에. 저거 식빵은 뭐 저렇게. 와. 좀 공감하시면서 아, 보시는 거 같은데요. 예. 아 저런. 아, 너무 했다. 아 부정 안 잘리는구나. 아 그래. 쉽지 않구나. 저러면 소화도 잘 안 되실 것 같은데. 아 그쵸 그쵸. 아우씨 아우씨 왜 그러죠? 뭐 씹 아 또 씹으셨나 보다. 아 맨날 싫어. 아 송곳니가 여기를 팍 이렇게 찍더라고요. 아 진짜? 아 저거 진짜 아픈데. 아~ 이빨의 힘이 순간적으로 가해지니까 백발백중 무조건 한번 씹습니다. 아 너무 힘들다. 생기지 않아도 될 구내염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안이 멀쩡한 날은 한 절반이면 많이 좋은 거고요. 잊을만 하면 깨물기 때문에. 무조건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아 진짜. 나한테 필요한 네. 메이크업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내적인 메이크업이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리고 나는 누구에도 꿀리지 않아 하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얼굴 메이크업을 이제 하기로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동기부여가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지금 카메라 보시면서 한번 환한 미소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과격할 것 같은데. 네. 위턱의 치아가 아래턱 치아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정상 교합이라고 하면 위턱이 약간 들어가 있고 아래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교합 자체가 전혀 안 맞죠. 이제 상급 부종 교합인데 이러한 경우 이제 계속해서 음식을 씹는데도 불편하지만 계속 이 위치에서 씹다 보면 이제 악관절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 그걸로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되죠. 단지 이제 미용적으로 뭐 좀 멋있어지게 이렇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 지금 기능적으로 정상 교합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근치가 4.5, 4.5에 난치가 1.0, 1.75여서 6부터 고도근치니까 왼쪽은 고도근치, 오른쪽은 이제 고도근치는 아닙니다. 다행히 또 왼쪽이 각막이 두꺼우세요. 아 네. 그래요? 네, 좀 나쁜 만큼 또 두꺼워요. 우리가 비대칭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네. 만약에 각막이 처져 있으면 깎아주면 더 얇아지고 더 처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난시가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가 있어요. 네. 불규칙 난시가 심하게 생기면 시력도 떨어지고 치료도 안 돼서 하드렌즈 껴야 될 수도 있어서 이런 걸 좀 보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라식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수술하시면 네. 네. 6시간만 지나도 네. 많이 잘 보입니다. 수술 끝나고 바로 이거 벗어도 되나요? 이제 안 맞아요. 아, 안 맞아요? 벗게 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네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한폭탄 내남자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네. 떨려요. 아, 좋습니다. 아, 아무래도 저희가 저희끼리 예상을 해봤는데 너무 많이 아, 진짜. 바뀌지 않았을까. 진짜 놀라실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궁금해.
왜? 빨리 나와서 보여줘야 돼요. 저희한테 항상 너무 기대해야 되는 순간인데 오늘은 유독 더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다 같이 외쳐보죠. 자, 오늘의 내 남자 과연 어떤 모습일지 바꿔줘 내 남자 맥미남. 비율이 너무 좋아요. 굳이 이렇게 네, 작가님들 요즘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네. 요즘에 바로 요즘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요즘에 못 기다려요. 요즘에 못 기다려요. 열어주시죠. 열어주세요. 30대 후반인데 뭐 하는 거지 도대체? 혼자 나만 다른 국가에 사는 건가? 이제 너무 이제 좀 그런 고립감이 좀 힘들죠.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그리고 나는 누구에도 꿀리지 않아 하는 자존감, 이런 것들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말이 안 되는 건데. 아, 안녕하세요. 이야, 진짜 무대를 야 뜨겁게 달궈준 우리 내남자.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한폭탄에서 원픽으로 거듭난 내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너무 멋있어. 원래도 좀 이렇게 흥이 있으셨던 거예요? 예전에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예, 짜증도 많이 나고 보기가 너무 지쳤는데 요즘에는 제가 하루에 이제 몇 번을 보는데 볼 때마다 참 신나고 너무 행복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사실 VCR 보면서 턱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맞아요. 치는 모습이 되게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괜찮으신 건가요? 딱 봐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그때는 소개팅을 나가도 바로 입국하셨는데. 입국하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의 저의 그런 소개팅이요 뭐 기대가 됩니다. 아유, 저는 무조건 이제는 뭐 애프터는 무조건일 것 같고. 그러니까요. 아니, 소개팅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그냥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되실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야, 운동만 좀 더 하셔서 몸을 조금만. 네. 욕심이 나네요, 알죠? 이게 욕심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변해서. 안경 벗은 것도 너무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아, 감사합니다. 와. 아니, 영상에서는 이 부정교합 때문에 말씀할 때 유독 좀 이렇게 지쳐 보이고 그러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기능적으로 이게 씹을 때 좀 많이 불편하고 또 말할 때도 좀 통증이 좀 심했는데 말할 때도? 이게 이제 좀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건강과 여러 가지에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저희 보는 저희도 너무 편해요, 사실. 시한폭탄 내 남자의 주치 이상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큰 사고를 치신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에요. 예,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은 진짜? 만큼 정말 놀랍습니다. 요즘 외모적인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만 기능적으로 그 주걱턱이랑 그 부정교합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거를 다 이제 교정을 해주셔가지고 보는 저도 이제 좀 마음이 놓이는데 그 과정 중에 좀 힘든 점은 없었나요? 내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턱이 굉장히 많이 나온 부정교합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교합이 심할 때는 뭔가 이제 말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 통증도 굉장히 심합니다. 악관절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워낙 본인 의지가 강했고 그리고 이제 수술도 잘 됐고 본인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너무 잘생겨지셨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그 외에 어떤 다른 시술들이 있었나요? 그러게요. 일단은 그 수술 전에 보시면 눈이 굉장히 매섭잖아요. 그럼 이제 눈 밑에도 좀 불룩했기 때문에 칙칙하고 좀 피곤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이제 또렷하고 선해 보이지만 좀 환한 이미지로 이렇게 좀 바꿔줬습니다. 지금 피부도 좀 그러게? 되게 광나는 것 같은데 뭐가 또 있나요? 피부도 뭘 했나요? 뭐 원래 피부가 좀 좋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좀 칙칙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간단한 시술이랑 레이저를 통해서 좀 더 화사한 그런 피부로 좀 바꿔줬습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해. 나도 하고 싶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이제 40문턱에 다다랐고 그전에 이제 주걱턱이 심하긴 했었는데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 있는 수술도 아니고 수술 자체도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회복도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전까지에 그 아유. 아.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안녕 하셨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 전까지 거울을 볼 때마다 턱이 나온 많이 나온 저의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너무 울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간절함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손 끝까지 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더 진짜 보람 많이 느끼시겠어요. 그렇죠? 너무 힘든 수술 잘 이겨내주셔서 저도 감사드려요. 앞으로 이제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가 봤을 때 외모적으로는 이제 누구와 봐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외모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마음에 드는 여자분한테 적극적으로 대시하셔서 꼭 좋은 여자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아, 대단합니다 정말. 남자들의 몸과 마음, 인생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위위 맹미남!